네, 안녕하세요. 인생을 바꾸는 식단,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알리는 4년차 키토인 유튜버 로우입니다. 요즘 삼시세끼를 제가 즐겨보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식구들이 노란 마가린에 식빵을 구워가지고 흰색 설탕을 쫙 뿌려먹는 걸 보고 예전 추억에 좀 잠겨보았습니다. 네. 그 글루텐 덩어리 흰 식빵을 트랜스 지방 덩어리인 마가린에다가 넣고 그리고 흰색 정제 탄수화물인 설탕에 버무려서 먹는 거. 이 키토 4년차인 저에게는 매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인데요. 여러분도 그렇죠? 근데 이 토스트를 노릇노릇하게 구워주는 이 마가린, 그리고 이 마가린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 이 트랜스 지방은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지방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트랜스 지방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 먹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정말로 이 트랜스 지방이 모두 다 나쁜 걸까요? 여러분들의 이런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트랜스 지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설명을 시작하기 앞서서 제 채널을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최신 건강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인데 가공되지 않은 자연 상태의 트랜스 지방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점을 이해하시려면 먼저 트랜스 지방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트랜스 지방은 트랜스 형태의 지방산을 가지고 있는 지방입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이 탄소 사슬이 수소로 모두 포화되어 있지 않고 이중결합이 존재하는 것을 불포화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중결합이 포함되어 있는 불포화 지방 내에서 이 이중결합이 어떻게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트랜스 지방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소의 원자가 한쪽 방향에 같이 있는 불포화 지방을 시스형이라고 하고요.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수소 원자가 반대편에 이렇게 존재하는 부분을 트랜스 지방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렇게 트랜스 지방이라고 하는 이름은 화학 구조에 따라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런 트랜스 지방은 수소의 위치에 따라서 기존의 시스형과는 다른 지방의 특성을 지닙니다. 바로 상온에서도 고체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트랜스 지방이 개발되고 그리고 또 이슈화 되었을까요? 1940년대에 포화지방이 심혈관 질환에 매우 좋지 않다라는 결과 보고서가 쏟아지면서 포화지방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반대로 식물성 지방이 건강하다는 대중들의 인식이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식품업계들은 기존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버터를 대체하고자 했습니다. 식품업체에서는 시스형으로 구성된 액체형의 식물성 지방에 수소를 강제 주입하여 이들을 고체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마가린이죠. 그래서 식물성 기름의 불포화 지방이라고 하는 성질과 버터처럼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해서 가볍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두 가지 측면을 가진 마가린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가린은 건강한 식물성 버터라고 하는 컨셉으로 정말 날개가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제동을 건 사람이 바로 미국의 프레드 쿠머로우 박사입니다. 프레드 쿠머로우 박사는 미국 내 심혈관 질환의 증가 폭 자체가 마가린의 사용과 굉장히 밀접하다는 결론을 가지고 미국 식약처와의 약 60년간의 소송 끝에 트랜스 지방이 유해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가린은 미국인의 식탁에서 밀려나게 되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트랜스 지방 자체가 굉장히 몸에 해롭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연 상태에서도 이러한 트랜스 지방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 상태의 트랜스 지방은 바로 반추동물의 소화기관에서 만들어집니다. 미국의 유제품 전문 연구기관인 데어리 뉴트리션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은 소나 양, 염소들이 풀을 먹고 이렇게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해당 반추동물의 위장에 서식하고 있는 박테리아의 발효로 발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굉장히 자연적이고 박테리아의 촉매전 역할에 의해서 발생하며 이러한 일반적인 동물의 체온과 일반적인 압력에서 발생하는 트랜스 지방입니다. 하지만 마가린 같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트랜스 지방의 경우에는 금속 촉매를 사용해서 고온 그리고 고압의 환경에서 수소화가 진행됩니다. 그렇게 이런 액체류가 고체류로 변환되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다량의 트랜스 지방이 형성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연 상태의 트랜스 지방과 인공적인 트랜스 지방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트랜스 지방의 경우에는 이중결합의 위치가 대부분 11번째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트랜스 박센산이라고 하는데요. 하버드 대학에서 진행했던 한 연구에 따르면 자연적으로 발생한 트랜스 박센산 자체가 인공적으로 발생시킨 트랜스 지방보다 훨씬 덜 위험하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트랜스 박센산은 유방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CLA, 즉 공액 리놀렌산이라고 하는 유익한 지방산으로 변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 이런 트랜스 지방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바로 자연 상태에서 만들어진 버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류 위에 자연 버터에 들어있는 이 영양성분표를 보시게 되면 트랜스 지방이 소량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트랜스 지방이 과연 서울 우유에서 강제로 첨가한 인공 경화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재료명을 보시면 유크림 100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은 자연 상태에서 만들어진 버터 100%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자연 상태에서 발생한 트랜스 지방이 약 2g 들어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이 더 올바른 해석입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그 트랜스 지방을 먹어도 된다는 뜻인가요? 그 식품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이 트랜스 박센산인지 어떻게 알 수 있죠? 트랜스 지방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보면 피하고 보는 게 상책인 거 아닌가요? 일단은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발생하는 트랜스 박센산 자체가 굉장히 양이 적고요. 반추동물의 우유나 고기를 통해서 우리 몸에 해로운 만큼 트랜스 지방을 많이 섭취하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한 여기 표시된 트랜스 지방이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단순히 영양 정보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 있는 원재료명도 함께 봐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경화유, 식물성 기름 혹은 쇼트닝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있다면, 아 이것은 트랜스 지방이 인공적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공적인 트랜스 지방은 꼭 피해 주시고, 트랜스 지방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연 상태인지 인공적인지 구분하실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트랜스 지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유익하셨나요? 이마저도 찝찝하다면 트랜스 지방 자체를 걸러주셔도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현명한 그런 식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트랜스 지방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까 예시로 보여드린 서울우유 버터처럼 혹시 주변에서 발견하신 이런 트랜스 지방이 포함된 식품이 있다 이런 게 있으면은 아래 댓글로 서로 공유해주세요. 그래서 서로 이게 인공적인지 자연적인지 한번 얘기 나눠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까지 눌러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